최근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 역시 전북이 우세. 최근 5경기는 모두 전북이 승리했어요. 네, 오늘 대구가 지금 기세가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볼 때 주전 선수들이 딱 지금 조직이 좀 틀을 갖췄고 선수들도 좀 경기를 치르면 질 것 같지 않다는 이런 느낌. 네, 오늘도 좀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진호, 김진호 접고 김진호! 까르르르 손발끝 골키퍼 본인이 직접 마무리해 주었던 김진혁의 오른발 짧게 주고 찔러 슛을 받았어. 이현! 이현! 신사 골키퍼 볼이 그냥 쑥 이윤에게 빠졌고 헌바가 네. 됐습니다. 높은 게 올려줍니다. 헤더! 코너킥이 박스 근처에 있던 최보경이 높이 싸움이 길면 김승대! 김승대! 주연을 제거해서 1차이크! 1차이크! 버팅! 다시 한번 안쪽으로 퇴임! 그리고 이제 최원 골키퍼! 네. 라인 브레이커답게 네. 라인을 파고들면서 뒤쪽에 있는 일주일 컵백 네, 유해심의 슛. 벤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선방으로 밀어내고, 자, 세징양 쪽으로 갑니다. 세징양. 적극적으로 따라 붙으면서 최용지였 하지만 적으로서는 이제 이규천구가 많은 득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승호의 반칙. 세징양에게 연결. 세징양. 아, 왼쪽에 돌아오는 선수를 봅니다. 세징양을 잡아주고, 자, 정태욱 쪽으로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대구입니다. 헤드가 세징양. 터치라인 나가지 않고 직접 끌고 들어가서 들어갔습니다. 세징야 세징야 왼발 그 손을 갑니다. 헤더! 이 높은 볼은 좀처럼 동료에게 볼이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한번 쓰리백이 좀 높은 오. 지금 전반에 계속 네. 세징야 선수도 좀 파울을 몇 차례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최용준 선수에게 좀 신경적인 파울이 한 차례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기싸움이 하나고 네. 지금 이제 패스가 떠난 이후에 지금 마음먹고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 상황이다. 네, 그리고 전반이 종료가 됐네요. 전반전을 이렇게 마무리시킵니다. 전반전은 대구와 전북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김진혁, 세징야 최영진의 반칙 경고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두 선수의 신경전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자, 결국은 네. 자, 세징야 오른쪽 깊숙이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헤더를 맞습니다. 김진혁! 김진혁! 오른발 다시 한번 두고 말았습니다. 끈결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징야에서 시작된 오른발의 크로스. 강력한 슈팅 한 차례 괜찮았습니다. 네. 이용해! 잘했어요! 다시 한번 킥커! 아, 이게 볼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헤더를 맞습니다. 정태용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맞았어요! 헤더! 골대! 다시 한번 살아있어요! 두고 말았습니다. 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벌문을 열지 못하는 정태욱의 날카로운 크로스 골키퍼 수입 사이 지나치고 에드가가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와 이번에는 에드가 살아있어요. 세징야 골! 이 분위기를 깨뜨린 선수는 역시 대구의 세징야 선제골 만드는 세징야 1대0 앞서 나갑니다. 네, 위기 뒤에 찬스 다시 한번 좀 대구가 빠르게 공격에 나섰고 자 지금 이제 에드가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네, 세징야 선수의 날카로운 내각선 강력한 슈팅 그대로 골문에 꽂혀버렸습니다. 세징야는 자 다시 한번 세징야 저 살아있어요. 세징야 세징야 다시 한번 올라가자 세징야 반대쪽으로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징야 끌고 올라갑니다. 아, 지금 초에 올렸어요. 세징야 욕심부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정승원 정승원의 간결한 크로스 슛! 손범근에게 좀 네. 위험한 패스가 갔습니다. 다급하게 일단 걷어냈는데요. 두 명을 정말 이 만들어가는 작업 너무 정확하게 하려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세징야 받아서 지금 살아있어요. 세징야 세징야 에드가 쭉! 에드가 슈팅으로 뛰어가지고 박스 근처에 부족 볼을 보낼 수 있는 네. 아, 그대로 경기가 좀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대구가 전북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 파울을 몇 차례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최용준 선수에게 좀 신경적인 파울이 한 차례 또 나왔습니다. 서로가 약간 그 침착하면서 감정싸움 김진혁, 세징야 최영진의 반칙 경고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초반부터 두 선수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자, 결국은